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금요일 날이네요. 금요일 오전 11시 3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내가 최면 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듯이 전생 체험을 하기 위해서 최면 센터를 갔거든요. 근데 최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최면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최면을 하다가 내가 중간에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최면을 중단했습니다. 뒤질하는 거예요, 최면이. 이 최면이 걸리질 않는다고 말이죠. 이 최면이 걸려야 뭐 전생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중단하자고 내가 제안해가지고 최면을 중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생 체험을 내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듯이 화가, 그림 그리는 화가 피카소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이 이제 피카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도자기 같은 걸 껴안고, 점퍼 같은 작업복을 입은 채로 이렇게 있는 남자가 있는데, 대머리가 이렇게 치고, 이 사람이 이제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대 파울라 후안 네포 무세노 마리아 데 로스 레메디오스 시프리아노 데 라산티시마 트리니다드 루이스 이 피카소, 이런 얘기입니다. 출생은 1881년 10월 25일에 출생을 해가지고 에스파냐 왕국 안달루시아 말라카에서 출생했습니다. 출생한 거는 에스파냐에서 출생을 했네요. 에스파냐. 여러분들 그 에스파냐를 그 지도에서 보면 말이죠. 이 여기가 에스파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 사망은 1973년 4월 8일 날, 91세에 사망했네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프랑스, 프로방스 알프코트 다지루에서 이제 무장을 했고요. 무장. 국적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직업은 미술가, 작가, 회화, 그림, 조각, 판화, 도예. 그러니까 뭐 그림 이 그림에 이렇게 도자기를 껴안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림도 그렸을 뿐 아니라 도예도 했네요. 도자기 굽는 일도 했겠다. 그렇게 키가 A병이고 혈액형은 A병이고 마드리드 왕립 미술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정당은 프랑스 공산당. 배우자는 올가 코클로바. 이 올가 코클로바는 1918년에 태어나서 1955년에 사별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여자는 자크린 로크. 1961년에 결혼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파트너는 마리 테레즈 월터. 1927년에 태어나서 1935년에 착고했고, 도라마르 1935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작고했다. 프랑수아즈 질로 1943년에 태어나서 1953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뭐 결혼도 두번 했고, 그리고 정식으로 아내 외에 또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세 명의 여자까지 있었으니까, 그야말 피카소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 언젠가 얘기를 했어요. 또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뭐 이승열이가 뭐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느니 뭐 가는 곳마다 여자가 생긴다느니 이게 쓸데없는 헛소리입니다. 어? 그렇잖아요. 내가 57년생인데 총각 57년생이다 그 말이죠. 결혼 안 하는 57년생이에요. 결혼을 못 하는 57년생인데 무슨 그런 사람 보고 쓸데없이 입방아를 찧느냐. 뭐 여자가 많이 따른다는 둥 인기가 많다는 둥. 이 피카소 같은 사람이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결혼도 두 번 했지. 예? 아, 아내 외에 파트너가 세 명씩 있었다 이거 여자가. 연애 그러니까 마누라 외에 여자하는 애인이 세 명씩이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카소가 얼마나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었는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는 무종교. 서명은 이렇게 서명을 했다 이겁니다. 스페인의 화가, 작가, 예술가. 불레임이 특히 길다.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후안 네폼부세노 마리아 데로스 레메디오스 시프리아노 데 라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루이스 이 피카소. 야, 이게 얼마나 깁니까? 이게 피카소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긴 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해서 가지고 피카소 피카소 부르는데 원래가 이름이 이렇게 길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이름이 긴 사람이 이 피카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베리아 반도 문화의 특징으로 결혼 시 자식은 양부모의 성을 합치게 되는데 조상들의 성을 다 붙이고 정리를 하지 않다 보니 이름이 길어지게 됐다. 이 긴 이름을 부모만의 성으로 짧게 줄이면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가 되며 루이스가 본래 성이다. 그러니까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라고 하는 게 정식 이름이다 그거죠. 그런데 여기다 이제 그 루이스라는 게 이제 성이라는 것이죠. 성. 피카소는 그의 어머니 성씨 본래 파블로 루이스 파블로 루이스로 불리는 것이 맞으나 그가 19살 때 피카소를 선택해서 파블로 피카소로 알려졌다. 그래서 보통 파블로 피카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생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긴 이름을 생략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파블로 피카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피카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생애와 화풍. 피카소가 태어날 무렵 그의 아버지 호세는 식당 장식을 하는 화가였다. 그러니까 피카소와 아버지는 그 식당의 인테리어를 장식하는 그런 화가였다 그 말이죠. 식당 내부의 그 실내의 인테리어 뭐 그림도 그리고 이런 화가였다 그 말이죠. 아버지의 영향으로 피카소는 말도 배우기 전부터 그림을 배우게 되는데 그 천재적인 소질로 아버지를 항상 놀라게 했다. 여러분 지금 그 피카소 그림을 피카소가 직접 그림을 진본의 그림을 한 점 소장하고 있다 하면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피카소 그림 한 점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억대의 돈을 줘야 피카소가 직접 그림 진본의 그림 한 점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의 진본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 거죠. 그렇게 피카소 그림이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천재란 단어가 그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딱일 정도로 그러니까 몇 배, 100억 정도의 그 그림값은 싼 그림에 속합니다. 이 피카소 작품에서도 최고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은 100억대도 넘어서 한 1000억대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 한 점이 피카소가 그린 작품 중에서도 최고 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작품은 한 점에 한 1000억대가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재란 단어가 그를 위한 것이란 이야기가 딱일 정도로 그림에 있어서는 못할 것이 없었다. 말을 배우기보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먼저라고 하며 처음 입 밖으로 내뱉은 단어가 연필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화가 지망생이었던 아버지 호세 루이스 이 블라스코 1833년에 태어나가지고 이 피카소 아버지는 호세 루이스 이 블라스코인데 이 양반은 1838년에 태어나가지고 1913년까지 살았다. 예. 조선 노릇을 했는데 호세는 피카소가 자신이 시킨 것을 해온 것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내 꿈을 이루어다오. 아, 이거 내가 잘못 얘기했네요. 호세 루이스 이 블라스코라는 거는 그 피카소 아버지 이름이 아니고 피카소 아버지의 조손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답니다.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도 했다. 이미 20세기가 되기 전에 그의 회화 실력은 고전주의를 마스터한 수준이었다. 바르셀로나 예술학교 시절에 남들이 한 달 정도 준비하는 과제를 단 며칠 만에 완성하고 1등을 차지했다. 입학시험을 봤을 때도 남들이 일주일 걸리는 과제를 몇 시간 만에 완수했고 이걸 본 교사가 큰 충격을 받아 바로 입학 후 월반시켰던 일화도 있다. 아래 그림을 보듯이 15살쯤에 이미 대가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무슨 짐승 같기도 한데 이게 그 11살 때 피카소가 토르소라는 거를 이제 소묘를 했다고 합니다. 소묘란 거 아시죠? 이렇게 연필로다가 이렇게 뭐 스케치 비슷하게 하는 거. 근데 이제 11살 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짐승 같은 게 아니라 이게 그거네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인데 머리는 잘렸고 다리도 잘린 그런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의 뭐 조각상 같은 것을 그린 거네요. 그리고 이거는 15살 때 피카소가 그린 유화입니다. 유화. 유화라는 거 아시죠? 유화는 물감을 기름에 이제 그 범벅을 해가지고 기름에 이겨가지고 이제 그리는 그림을 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화를 15살 때 그린 그림이다. 이런 얘기죠. 잠깐만요. 그의 그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는 그가 10살 즈음에 그렸던 소묘를 알 수 있다. 현대 초등학생 나이에 명암 표현이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다. 이 명암, 밝고 어두운 부분의 이 빛의 처리를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잘 그렸다 이거죠. 빛이 비치는 방향과 그림자가 지는 방향을 아주 잘 명암을 잘 표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쩡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사직 연산 배울 요즘 초등학생쯤 나이에 이미 입시 미술을 마스터한 신동이었다. 본인 스스로 12살 때 라파엘로만큼 그렸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랬기에 그가 평생 부러워했던 것이 또래 아이들의 천진난만했던 화풍이다. 그는 타고난 재능이 지나친 나머지 미술적 감성 면에서는 붓을 잡자마자 유아기도 사춘기도 없이 곧바로 성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부러 서툴게 그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행복에 젖은 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바로 붓을 잡자마자 성인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 피카소한테는 그 어렸을 때 서툰 어렸을 때의 그런 그
습작에 그런 기간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잣된 붓을 잡자마자 성인처럼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으니까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그런 그림이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행복이랄까 어떻게 보면 또 불행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죠. 훗날 그려진 입체파 그림들에 대해서 대중의 반응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평이 많았다. 그런데 요즘의 현대미술에 비하면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은 상당히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현대미술의 괴리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그제서야 피카소의 천재적인 재능을 다시 돌아본다는 말까지 할 정도. 게다가 위에 나오듯이 이미 입체파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피카소의 실력 자체는 정점이 이른 수준이었다. 그래서 피카소의 이 실력은 입체파 그림을 비롯한 현대의 미술을 오해하거나 오용하는 자들을 비판할 때 인용하기도 한다. 현대 미술 문서에 나오듯이 현대 미술을 하는 자들은 실력도 없으면서 입잘 터는 것으로 미술을 한다라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실제로 실력도 없으면서 자신이 피카소와 같은 현대 미술을 한다고 하며 들먹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가 결국 얘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현대 미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현대 미술. 현대 자가 붙으면 말이죠.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현대 시. 시도 현대 자가 붙어서 현대 시라고 하면은 시가 난해해집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아주 난해한 시가 또, 유행을 하고. 음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음악에서는 현대 음악. 현대 음악이라는 거 어떻게 써요? 우리나라 그 좌파 음악가였던 윤희상도 현대 음악가에 속하죠. 그 다음에 뭐 스트라빈스키, 많잖아요. 존 케이시, 내가 어떻게 떠오르진 않는데, 하여튼 이렇게 많습니다. 현대 음악가들이. 그래서 현대 음악이라고 하면 음악도 난해지는 겁니다. 무슨 소음 같은 거를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만든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뿐만이 아니고 뭐 음악, 시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예술 분야에 현대자가 붙으면 말이죠. 난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도 그렇다는 얘기죠. 미술도 현대 미술은 난해한데, 피카소의 그림을 감상하니까 하다 보면은 피카소의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은 현대 미술도 어느 정도 난해하다는 생각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이 얼마나 난해합니까?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피카소가 15살 때 그린 그림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은, 종교인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피카소가, 자기만의 일가견을 이루어가지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가지고 그린 그림을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기이하게 그런 그 요소들이 많이 그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 같은 것도 나오고 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양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피카소의 그림을. 그래서 이 피카소 그림은 추상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추상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들어보십시오. 그 북한에 그 만수대 창작사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이렇게 이 교류를 할 때 만수대 창작사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평양에. 근데 그 만수대 창작사에 속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아주 거의 사진과 흡사합니다. 사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미술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세밀화라고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밀화는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도 예술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도 대뜸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니 진짜 뭐 사진과 같이 사진을 풍경으로 찍은 것 같이 아주 풍경이 아주 멋있게 그려져 있으니까 대뜸 눈에 딱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피카소 같은 추상파의 그림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막말로 진짜 그림이 거꾸로 걸려 있는지 바르게 걸려 있는지 저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람이 미술 전람에 관람을 가잖아요. 그럼 추상화를 관람한다. 그럼 그 전람회에 걸려 있는 그림이 거꾸로 걸려 있는 그림이지 이? 바로 걸려 있는지 분간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굉장히 난해한 그림들을 이제 그 이 피카소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전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잘 되면 아주 잘 되고 못 되면 아주 못 된다. 못 되면 길거리의 거지나 깡패가 되고 잘 되면 정말 큰 인물이 된다. 이런 얘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 그런 그 속담이 이 추상화에 비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상화 그림이 그래요. 추상화 그림이 이 남한테 대접을 받지 못하면은 아주 쓰레기 같은 그림이 되고 쓰레기 같은 쓸모없는 그림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이 피카소 같이 남한테 대우받는 그런 처지가 되면은 이 추상화가 그림 한 점에 몇천만억, 몇천억, 몇백억을 치솟는다고 말이죠. 그러나 아까 되어 있지만 그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가 그린 뭐 아주 세밀화, 실물과 똑같이 그린 세밀화 그런 거는 그렇게 이 추상화처럼 대접을 받는다면 뭐 그림 한 점에 몇백억, 몇천억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뭐 대접을 받는다고 해봐야 그림 한 점에 한 뭐 몇천만 원 정도 수준에 머무르리라고 난 봅니다. 억 단위도 1억 단위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냥 몇천만 원 수준까지만 올라가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물과 똑같이 재현을 한 세밀화는 뭐 크게 성공한다고 해봐도 크게 성공할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가 그린 추상화 계열의 그림은 못 되면 아주 쓰레기 그림이 되어버리고 잘 되면 아주 그냥 거부의 그림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추상화 우리나라 화가로서 추상화 계열의 그림을 그려서 성공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김환기 화백이 있습니다. 김환기 화백이 있는데 그 화백에 그린 그림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서 만나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 제목이 붙은 그림이 있거든.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그 김환기 화백이 그린 그림이 바로 그 추상화입니다. 그게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 그림이 100호짜리 그림이라 하면은 상당히 그 사이즈가 큰 그림입니다. 그렇게 대형 그림에다가 그림인데 아주 무수한 점을 찍은 겁니다. 응? 그것도 거꾸로 걸어도 똑같아 보이고 바로 걸어도 똑같아 보이는 거죠. 응.
그런 추상한데 그게 김만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그 그림 한 점만 소장하고 있어도 부자다 이거죠. 몇십억 몇백억을 호가한다 그겁니다. 근데 바로 이 피카소가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입체파라는 게 나오는데 폴 세잔 이후로 나온 미술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도 만수대 창작사인데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처럼 쇠밀화를 그리는 걸 추구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진짜 풍경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아주 세밀하게 그린 그림. 그린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술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지 않았다. 사람 비슷한 게 나오다가 벼랑간 도형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림이 나오고 그러다 괴상망측한 게 나온다. 이에 관해서는 사진의 발명이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에 대해서는 문서 참고 도형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림이 나온다 이거죠. 이 피카소의 그림이 바로 이 도형과 선으로 이루어진 게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 사진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나는 이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소문에는 그래요. 이승열이가 뭐 사진 작가도 어쩌다 소문은 계속 나는데 그럼 여러분들 한국 사진 작가 협회에 한번 전화를 해 보시오. 이승열이가 거기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나요? 없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 사람 여기 없어. 이럴 겁니다. 또 뭐 안산지부? 안산지부에 전화를 해보시오. 이승열이가 거기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 이렇게 대답할 거. 그런데 그런 헛소문이 왜 도느냐? 그거는 둘째 문제고 그거는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진이 발명에 사진이 나온 게 이 미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쇠밀화를 모터로 그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실물과 똑같이 재현하는 그림을 모터로 그립니까? 그냥 카메라 들이대고 짤깍 찍으면 되는 거죠. 이 스마트폰 요즘엔 스마트폰이 2억 화소짜리 스마트폰이 또 나왔잖아요. 2억 화소 스마트폰을 짤깍 찍어버리면 이 실물과 똑같이 판박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이라는 게 실물과 똑같이 판박이로 찍는 사진이 이렇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림은 실물과 똑같이 그릴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북한의 그 만수대 창작사가 실물과 똑같이 세밀화를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실물과 똑같이 세밀화를 그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냥 스마트폰 대고 짤가닥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의 발명이 그림은 추상화로 발전되게끔 사진이 내몰았다 이런 얘기죠. 사진이 미술을 추상화로 발전시키게끔 떨쳐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물을 똑같이 판박이로 찍어내는 사진이 나오니까 사진술이 발달하니까 미술은 추상화로 발전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사진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는 거지 내가 뭐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서 사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승열이가 사진작가라고 소문내봐야 내가 사진작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이 뭐 소문 가지고 소문대로 돌아갑니까? 내가 직접 사진 활동을 해야 사진사가 되는 거지. 내가 사진을 안 찍고, 응?
사진사 생활을 안 하는데 소문만 사진사라고 내 예, 자꾸 어, 소문을 낸다고 그게 이승열이가 사진사가 됩니까? 예. 볼 입체파라는 게 이제 그런 나오는데 여기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다가 또 잠깐만요. 그래서 어떻게 그 내가 얘기했다가 어떻게 다른 곳으로 넘어갔는데. 하여튼 다시 리딩을 하겠습니다. 그의 그림 실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는 그가 10살 즈음에 그렸던 소묘를 이거는 아까 내가 리딩을 했죠. 훗날 그려진 입체파 그림들에 대해서 대중의 반응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평이 많았다. 그런데 요즘의 현대미술에 비하면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은 상당히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은 이 예술의 그 그림의 장르로 그림의 장르를 또다시 이렇게 나눠보면은 피카소의 그림은 입체파 그림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현대미술의 괴리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그제서야 피카소의 천재적인 재능을 다시 돌아본다는 말까지 할 정도. 게다가 위에 나오듯이 이미 입체파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피카소의 실력 자체는 정점이 이른 수준이었다. 그래서 피카소의 실력은 입체파 그림을 비롯한 현대미술을 오해하거나 오용하는 자들을 비판할 때 인용되기도 한다. 현대미술 문서에 나오듯이 현대미술을 하는 자들은 실력도 없으면서 입 잘 터지는 것으로 미술을 한다라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실제로 실력도 없으면서 자신이 피카소와 같은 현대미술을 한다고 하며 들먹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러니까 현대미술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예술에 현대자가 붙으면 난해해지는 경향이 있다.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술도 똑같은 겁니다. 현대미술하면 아니 저게 뭐 초등학생이 막 발로 쓴 그림이야. 좀 저게 뭐 장난으로 막 칠한 그림이야. 뭐야 저게 뭐 거꾸로 걸어놓은 그림이야. 바로 걸어놓은 그림이야. 알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을 막 걸어놓고 이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피카소와 같이 진짜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알 수 없는 힘든 그림을 그리는 난해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피카소같이 진짜 실력을 갖춘 화가가 그렇게 난해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실력 없는 화가들이 이게 진짜 예술이다 하고서는 뭐 개돼지가 막말로 개돼지가 그린 것처럼 막 그려놓고 찍찍 막 그려놓고 이게 추상하다 하고 그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기대했던 그의 아버지는 평생 동안 그의 화풍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와 반목하다가 자꾸 했다고 한다. 바르셀로나 예술학교와 마드리드 예술학교에 보내서 미술을 배우게 했는데 피카소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림 연습을 하는 게 더 나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호세 입장에서는 고생고생해서 명문사립학교 보내줬더니 쌩까니까 열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이 때문에 피카소는 집을 나오고 말았다. 아버지와 피카소가 갈등이 많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은 피카소 아버지는 고생고생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아들 피카소를 미술학교에다 보내주고 그랬더니만 미술 공부를 시켰더니만은 아 이놈이 학교를 졸업하고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뭐 아까처럼 막말로 개돼지가 막 칙칙 그린 것처럼 알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리거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초등학생이 막 찍찍 낙서를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이 아들이 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내가 고생해서 이 아들놈을 가르친 큰 게 이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가지고 이 아들과 갈등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계속 갈등을 벌이니까 그 갈등을 피해서 피카소는 집을 가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는 돈을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들을 유명 화가로 만들기 위해서 유명 미술학교에 보냈는데 아 이놈이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그 그림을 그린다는 게 싹 눈에 들어오는 아주 실물과 똑같이 그린 싹 봐도 눈에 들어오는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은 피카소 아버지가 화를 안 낼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막 개돼지가 그린 것처럼 그리고 막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학생이 막 찍찍 낙서한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야, 내가 고생해서 아들을 가르쳤는데 이게 잘못 가르쳤구나. 이렇게 해서 아들과 계속 갈등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 이후를 봅시다. 생전부터 그림이 잘 팔렸던 화가로도 유명한데 피카소 본인도 자신이 그림이 얼마에 팔리는지 확인했다고 한다. 자기가 받을 돈의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이게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마치 초등학생이 그려놓은 그림 같잖아요. 그건 내가 또 계속 드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평양의 만수대 창작사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아주 폭포, 거대한 폭포를 아주 실물과 똑같이 세밀하게 그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딱 그림을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딱 보면은 야, 이 그림 참 잘 그렸다. 진짜 멋있다. 진짜 물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이렇게 그런 이제 좋은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십시오. 사람 머리도 나오고 몸뚱아리 없는 사람 머리. 이 몸뚱아리 없는 소. 동물 소. 그리고 뭐 초등학생 같이 보이는 애가 이렇게 딱 두 팔을 벌리고 이제 만세처럼 부르는고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말이죠. 이 숨은 그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림 안에서 이 숨은 그림 찾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그림 속에 보면 도형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삼각형, 예. 그 다음에 타원형. 뭐 이런 하여튼 그 도형 같은 이미지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도형의 이미지들이 여기 많이 숨겨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피카소의 이런 그림을 보면은 여기 보면 말의 그 그림도 나오죠. 사람 머리도 나오죠. 몸뚱아리 없는 사람 머리. 몸뚱아리 없는 소. 뭐, 두 팔을 딱 벌린 몸뚱아리 없는, 아이의 그림. 뭐, 몸뚱아리 없는 잘려진 다리. 이?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스페인 내전 당시 나치 콘도르 군단은 마을에 주둔한 공화국군의 퇴로 차단 목적으로 교량을 파괴하기 위해 폭격을 실시했다. 이후 일어난 먼지 구름 탓에 정확한 목표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차별 2차 폭격을 시행했던 것. 민간인 1,500명에서 1,600명이 사망하였다. 본 작품은 이후 황폐화된 게르니카의 참극을 듣고 그린 그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피카소는 왜 어떤 생각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냐? 게르니카. 게르니카의 참상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한 겁니다. 그림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르니카 사건이라는 게 뭐냐? 이게 스페인 내전인데, 게르니카라는 건 스페인 내전인데, 스페인 내전 당시에 이제 나치 콘도르 군단, 그러니까 히틀러 나치 콘도르 군단은 마을에 주둔한 공화국군의 퇴로 차단 목적으로 교량을 파괴하기 위해 폭격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그 나치의 콘도르 군단이 이제 공화국의 퇴로 차단 목적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 교량을 파괴하기 위해 폭격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격을 실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 아주 무차별 마을에다 폭격을 가니까 민간인 1,500명에서 1,6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 그냥 쑥대밭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몸뚱아리 잘린 머리만 있는 사람. 몸뚱아리가 날아간 말대가리.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런 참상을 게르니카 참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카소는 그 후 이런 식의 행보로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미움을 사 미국으로 망명을 갖고 이후 전쟁이 끝나자 남유럽으로 돌아왔다가 프랑스에서 사망했다. 피카소는 스페인이 민주화되기 전에는 게르니카를 스페인에 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게르니카는 한동안 미국의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소장했다. 참고로 피카소가 92세까지 살았지만 하필이면 프랑코도 천수를 누리는 바람에 스페인이 민주화되는 것을 못 보고 세상을 떴고 피카소 탄생 100주년이 된 1981년이 되어서야 이 걸작은 스페인으로 반환되었다. 반환 후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하다가 1992년부터 마드리드 소피아 여왕 박물관에 소장 중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참 우여곡절이 많네요. 이 게르니카라는 그림이. 이 피카소는 그 당시 이제 초대 에스파냐국 총리네요.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코 프랑코라는 사람이 초기 에스파냐의 총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 에스파냐의 총리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피카소가 이제 그 미국으로 망명을 갔죠. 정치인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갔고, 근데 이제 그 후에도 이제 스페인의 전쟁이 끝나자 스페인으로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은 그런 직접 귀국을 하지 않고 남유럽으로 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남유럽으로 갔다가 프랑스에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미움을 사가지고 미국으로 간 이후로다가 다시 이제 남유럽으로 갔고, 그랬다가 프랑스에 갔고, 그 프랑스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미움을 사서 처음에는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그 미국으로 망명한 후로는 스페인 땅을 밟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피카소가 뭘 주장했냐면, 스페인이 민주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스페인의 정치가 완전히 민주화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린 이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스페인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런 그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고집을 꺾지 않아서 이 피카소가 그린 게르니카라는 그림은 스페인에 걸리질 못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정치인도
이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에스파냐 초대 총리라고. 이 정치인도 천수를 누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뭐 100세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 피카소도 오래 살았지만 이 정치인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이 게르니카라는 그 그림을 스페인으로 돌아갈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카소도 죽고 이 프랑코라는 이 정치인도 죽은 다음에래야 이 게르니카라는 그림이 스페인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리고 현재는 저 1992년부터 마드리드 소피아 여왕 박물관에 걸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게르니카라는 그림이. 일화에 따르면 나치 파리 점령 직후 한 게슈타포 장교가 게르니카를 보고 피카소에게 저거 당신이 한 것이 아닌가, 저 그림이 당신이 그렸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피카소의 답은 아니 당신이 했지, 당신이 그림 속에 학살을 저질렀지 였다고 했다. 이 그림은 가로 349cm 곱하기 775c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작품이다. 그래서 피카소는 붓이 아니라 롤러로 그림을 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이제 그 349cm.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4.9m라고 길이가 34.9m. 어마어마한 크기죠. 폭이 77.5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그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카소는 너무 그림이 크니까 붓으로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롤러로 물감을 칠해서 롤러로 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 한 폭의 크기가 가로가 34.9m. 그 다음에 세로가 폭이 77.5m.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가, 그림이. 그림이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소피아 여왕 박물관에 아예 게르니카 전시를 위한 방이 따로 있을 정도다.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 크니까 따로 방 안에 그 여러 한 방에 한 전시실에 여러 그림을 걸어 놓잖아요. 근데 이 게르니카 그림은 너무 커가지고 이 전시실 한 방을 다 차지할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 그림도 이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도 보면 이 도형성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도형의 느낌이 이제 담겨져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도형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 아유, 지금 물을 먹으면서 막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 목을 축이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은 말이죠. 뭐 이렇게 그 여자들이 나체 여자들도 나왔고 나체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들을 겨누는 총뿌리 이런 게 나오잖아요. 칼 이런 게 나옵니다. 이 그림이 말이죠. 이 그림도 피카소의 그림인데 이게 그 한국과 인연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는 그 잘 봐야 되는 거죠. 왜 한국과 인연이 있는 그림인가? 이 그림이 말이죠. 1951년 6.25 전쟁을 모티브로 한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도 그렸다. 이겁니다. 학살. 학살이라는 그 제목이 붙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한국의 그 6.25 전쟁을 테마로 6.25 전쟁을 그 떠올려서 그린 그림이다 이겁니다. 흔히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혹은 신천 양민 학살을 주제로 했다고 하나 확실하진 않다. 하여간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기 위해 그린 게르니카와 함께 그의 대표적인 반전 작품 하나로 당시 미군을 학살자로 묘사했다는 주장도 생기는 바람에 한국에선 80년대까지 금지 예술품이기도 했다. 물론 누가 누구에게 했던 학살은 학살이다. 브루스 커밍스의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은 표지에 이 그림을 쓰고 있다. 프란시스코 고야의 마드리드 1808년 5월 3일 에두아르 마네의 막시밀리안의 처형 구도의 구도를 참고해서 그렸다고.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는 해당 그림이 6.25 전쟁의 허위 선전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그 브루스 커밍스라는 그 미국 사람인데 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한국의 6.25를 연구한 브링스 커밍스라는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아내가 이 사람의 처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처가 미국 가서 이제 유학을 하다가 유학을 할 때 이 브루스 커밍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의 아내가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한국전쟁 6.25를 연구해서 뭐 책도 쓰고 이랬습니다. 근데 뭐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쓴 뭐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도 언젠가 내가 그 인물 탐구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의 이 표지에 나온 그림이다 이겁니다. 이 첫머리에 이 그림을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그 미군이 이렇게 그 학살했다. 여자들과 부녀자들, 그러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무참히 학살했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 한국에서는 이 그림을 금지시켰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일절 전시나 모든 이거를 금지시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즘은 뭐 한국도 이제는 뭐 많이 그 좌파적인 그런 게 많이 등장하고 이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유연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도 이제는 괜찮다 이런 얘기죠. 걸어도 누가 모르지 않는다 그러죠. 예전에는 이 그림을 걸 수도 없고 뭐 그럴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티스와의 라이벌 관계입니다. 마티스란 여러분 그 마티스라는 또 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티스와의 라이벌 관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이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4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6분 전 1시간을 경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회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에 피카소 2회가 계속됩니다.